국민의힘은 서울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공천했습니다. 이 지역 현역인 박성중 의원과 출사표를 냈던 지성호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. 신 전 앵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습니다. 하위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돼 민주당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맞붙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. 조 대표는 지역구는 민주당을,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며 민주당과 연대를 강조해왔습니다. 어제 서울 종로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된 서울 영등포 갑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. 임종석 전 실장의 당 잔류로 공천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은 내일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.